깜짝 놀랐어. 이 수아님 책상 위에 포르쉐 키가 있어가지고.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집사님이랑 같이 안 오고 특별 출연으로 여기 긱스님 같이 와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침에 레고 뺏어가고 낮에는 자, 다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댁에 혹시 누구 계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찍고 계신 네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편집으로 빼드릴게요. 그렇게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뜸 들이는 시간 없이, 괜찮습니다. 리얼로 들어가시죠. 들어오자마자 진짜 엄청난 게 있는데, 휠이 진짜 많으시네요. 한번 만지시고. 네. 아, 드디어 찾아뵙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고 테크닉 창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JMT라고 합니다. 아, 지사님. 사실 예전에 우리 인스타 팔로우는 했었잖아요. 네, 그쵸. 그다가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고, 진짜 작품이 너무 멋있었는데, 그게 또 작년 9월? 네. 10월 달부터 시제품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밀리고 밀리다가 올해 1월 17일 날 나왔죠. 네, 맞아요.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딱 이렇게 완성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좀 기대 반, 걱정 반도 있었던 게, 결론은 인터뷰 딸게 없는데 좀 그렇잖아요. 좀 마음이 그런데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이분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감사합니다. 해서 왔습니다. 대박인 게 올해 몇 살이시죠?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데 네. 이 폴로를 만들 때는 중3이었어요. 중3 때 나는 이런 거못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나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다고? 지사님 뵙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려고 왔어요. 네. 제 채널을 뭐 많이 보셨을진 모르겠는데, 리뷰 영상은 워낙 많아서 특별하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좀 얘기해보려고 왔거든요. 이거를 일단 무조건 처음으로 끊고 가야 돼요. 이 계약에 대한 얘기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일단은 제가 얘 아폴로를 중3 때 만들었다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확히 2021년 1월 1일에 공개를 했어요. 제 네네네. SNS랑 여러 테크닉 커뮤니티에. 그러고 나서 정확히 3일 뒤, 1월 네. 4일에 카다에서 메일이 왔어요. 오, 네네. 이 모델 관심 있다. 그러면은 만드셨고, 1월 1일 날 공개를 했고, 3일 만에 연락이 왔고, 그럼 이제 뭐 답메일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간단하게 바로 승낙, 오케이? 콜? 자세하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네. 계약서에 사인하고, 네. 네, 계약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부품 설명서랑 그런 파일 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줘라. 네네. 한 다음에 메일을 한 거의 지금까지 한 3,400통은 넘게 주고 받았어요. 아, 3,400통을? 네. 이게 아무래도 카다 측에서 보기엔 약간 수정할 점도 있고, 네네. 여러저런 검수 과정도 있고, 그런 협상 과정도 있으니까 계속 네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3,400통 되더라고요. 이거 고급 정보 이거 어디서만 볼수 있습니까, 여러분? 키덜지부 이걸 제가 왜 질문 드렸냐면, 수아님처럼 비슷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창작을 하시면서 요거로 이제 수입도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뭔지 알것 같아요. 다들 그쵸? 궁금하실 거예요. 요거 뭐 공개 가능합니까? 공개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고. 네. 이게 뭐 판매 개수랑 상관없이 아, 그냥 네. 한 방에 그냥. 판매 대수에 따라서 돈을 더 받진 않고, 아, 처음 계약을 할 네네. 때 협상해서 고정된 금액으로 받게 돼 있어요. 수아님 책상 위에 포르쉐 키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약금 받아가지고 포르쉐 산줄 알아. 사실 제가 아폴로를 만들 때 카다와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혹시 티레고님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분이 이제 센터나리오로 카다랑 계약을 했었잖아요. 예, 맞아요.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센터나리오로 실차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주셔서 그걸 완전 대박이 나서 지금의 위치와 명성을 얻게 되신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도 사실 아폴로 전까지는 JMT 회사 이름을 걸고 제 디자인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실차가 아니다 보니까 인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아폴로를 보자마자 아, 라인이 이거다. 엄청 과격하잖아요. 아, 그쵸, 이게 그쵸, 그쵸. 막 우락부락하고 아, 장난 이거다 아니죠. 무조건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딱 생각이 바로 들었죠. 아, 네. 그래서 아폴로를 선택하게 됐어요. 아.
얼마 전에 2부 영상을 찍었을 때 구동을 했어요. 구동을 했는데 바퀴가 잘 빠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던 게, 처음 창작하셨을 때는 원래 구동 버전이 아니었죠? 아, 구동 저는 항상 모든 창작품을 만들 때 무조건 구동 가능한 걸 만들어요. 아, 그러면은 원래 그냥 공개하셨을 때부터 버기 모터 두 개랑 다 들어있던 거예요? 네. 이게 반쪽 반쪽씩 가져왔거든요. 한쪽은 시안을 껴서 가져오고 반대쪽은 이제 원래 카다 제품으로 해서 가져온 이유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요거를 좀 굴려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잘 안 빠지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잘 빠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왜 그런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디스크 부품을 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시론이나 시안휠처럼 이제 휠 안에 핀이 내장된 구조를 가진 휠을 써야 돼요. 그게 맞게 조립을 하는 방법인데 네네. 488 휠 같은 경우는 휠에 핀이 있지 않고 휠 허브에 핀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세트로 써야 되는데 아~ 지금 카다에서 시론 휠을 저작권 때문에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다 해서 아~ 이 부분 알고 있었긴 한데, 제가 그렇다고 카다한테 다시 만들라고 할 수도 저는 그저 어쩔 수 없이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아쉽게 생각하고 시론이나 시안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아폴로에 장착해 주시면 그게 훨씬 구동하기 좋으실 거예요. 카다의 딜레마라고 생각한 게 네. 지금 뭐 계약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중국 브릭 이러면 그냥 다 짝퉁만 찍어내는 그쵸. 거였는데 이걸 여러분들 좀 좋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네도 조금씩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생각 안 했으면 바로 시론 휠 꽂아서 그쵸, 그냥 다른 회사처럼 네. 네. 아폴로와 시론 휠이 훨씬 비슷해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구동할 때 빠지는 건 아쉽지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레고 그렇죠. 팬의 입장에서 뭐 얘네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네요. 아, 오늘 엄청난 거 알아가네요. 왜 그런가 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네요. 저의 질문 중에 마지막인데, 흰색 누가 컨펌한 거예요? 그 수아님이 흰색을 미셨어요? 아니면은 예, 원래 제가 파란색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죠. 네, 제품 기획 이제 초반에 네. 카다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몇 개, 세 개 정도 보내줬어요. 네네. 흰색, 보라색이랑 민트색. 민트색 이게 세 개였는데 네. 제가 단순 색깔이란 게 응. 그냥 고르는 게 다가 아니라 사실 레고에 있는 색깔로 해야지 또 레고로 복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흰색으로 또 사람들 흰색도 그게 멋있다 해서 아. 선택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그러면 파란색이랑 흰색 이렇게 두 가지를 출시를 하는 거냐? 제대로 말이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갑자기 그냥 우리 통보도 없이 통보도 없이 그냥 안 한 거예요 출시를? 네, 그럼 출시가 안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얘기라도 해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거 중국 애들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흰색 나름 만족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이쁜데 다들 아시겠지만 좀 변색이 좀 걱정돼서 그렇지. 그리고 그 펑션 없는 버전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던데. 완전 제 예상이지만 예상이라 발매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반 버전 혹시 정보 아세요? 그것까지는 안 알려주죠? 제가 출시 기획 단계에서 얘기할 때 네. 펑션 없는 버전은 펑션 안 한다고 출시 계획이 없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네네. 처음에 나오 중국 애들 말 자주 변해요. 사실 신색에서 파란색 또 출시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도 그냥 펑션 빼서 출시하는 건 사실 큰일 아니잖아요. 큰일 아니죠. 중국 유통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카다에서 정식으로 안 해도 그 셀러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판매량 올리려고 이거 어차피 따로 팔 수 있잖아요. 모터만 빼서. 그렇죠. 여러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보세요 한번. 그리고 저 아까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사실 이 아폴로가 제가 구동에 대해서 빠른 속도를 내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네네. 카다에서도 버기 모터 만들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 신경 쓴 만큼 그 일반적인 다른 모델 구동 버전에 비해서 독특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구매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카다에 보낼 때 신경 썼는데 반응이 잘 안 됐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이 앞쪽 부품을 끼우실 때 이 집게 부분이 밖으로 돌출을 되게 하셔야 돼요. 돌출되고 그렇게 소프트 X를 연결하셔야 이 앞쪽이 제대로 밀착이 돼서 이 차체 라인이 확실하게 나와요. 저는 방금 전까지 이거 안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죠? 저 근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이거는 지금 오다가 삐뚤어진 건데 네. 이거 배기 파이프 각도 잡는 거 엄청 어려워요 생각보다. 아, 이게 레고 정품은
되게 헐렁하지 않은데 카다 헐렁해서 그렇구나. 카다 부품 질이 좋긴 한데 몇몇 부품 약간 헐거운 데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 부분 중 하나 약간 커넥터인데 하여튼 요 정도가 제일 최적이라 생각을 해요. 실제 차량 똑같이해서. 어 티셔츠가 레고네요? 아 네. 레고 티셔츠. 제 작업복. 그러면 이제 수아님 마지막 멘트 넣으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 이게 많은 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실과 취미의 이 영역 쉽지 않습니다. 이걸 녹이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좀 인간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고등학생이시잖아요. 그쵸. 그걸 완성했을 땐 중학생이었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방에 책이 꽂혀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아, 저 책은 다 빼버렸어요. 그 책 한 몇 칸 없어요. 그러니까 다 레고. 책이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책이에요? 네, 이게 학원 다니는 학원 교재들. 책? 여기는 쓸데없는 것들.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트러블 없었어요? 일단 그게 제가 요즘 인생 최대 고민거리예요. 지금 고민거리? 네. 아. 그냥 단순히 취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로 창작을 해서 그걸 약간 사업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저 혼자서 그 잘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잘 믿고 응원해 주시고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신 적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아까 그 계약해서 요게 꽂히고 나기 전에도 지원을 잘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원이란 게 막 꼭 긍정적인 그쵸 그쵸 막 이렇게 사주시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야 이 새끼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안 하셨다는 거죠? 일절 없죠. 그러면 단순히 조립하는 것만 아니니까 부모님께서 엄청난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레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네. 다 부모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냥 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굉장히 고민되는 게 네네. 사실 이제 지금 고2가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제일 중요한 시기고 공부를 하면 약간 또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 아니 너는 그렇게 레고를 잘하고 그거를 통해서 수입도 벌고 그냥 전업으로 레고 일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레고를 하는 게 정말 행복한 사실 행복한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막 그냥 레고 전업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부모님이랑 뭐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아무래도 사실 한국 사회라는 게 그래도 대학 좀 나와야지 아무래도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뭐 사회 급 반응이 배웠다 해도 그래서 그냥 본인 2년만 꼭 참아라.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만약에 대학 가고서 그때 시간이 많으면 그때는 정말 제 계획이 한두 달에 한 대씩 그래서 1년에 한 4, 5대 만들어서 네네. 그걸로 중고에도 주고 제 따로 개인적으로도 리블크를 올리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제 사업체를 확장시켜 나가고 왕성의 활동을 할 생각이에요. 2년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 작품들을 더 많이 선보이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그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잘 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 길을 정확히 정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냥 단순히 요거 비하인드 스토리랑 막 좀 웃긴 얘기 좀 몇 개 따가려고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갔나요? 근데 이런 게 제가 생각했던 거 이외이긴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빅스님은 어떠셨어요?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투자자가 필요하면 찾아주십시오. 여기 네. 투자하신대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빅스님이 또 요게 피규어하는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요. 저 빼고 저는 잘못 걸려가지고 진짜 오늘 이렇게 지수아님 만나서 계약에 관한 얘기 그리고 비하인드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현실적인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잘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죠. 수아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하는 김에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아님도 이제 채널 있으시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 제가 몇 마디 더 적어볼 테니까 네네. 고정 댓글 고정 해드릴게요. 저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응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킥스님도 한마디 하세요. 아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대.